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인형뽑기, 제가 항상 멸망전하는 곳인데 인형이 좀 찼는데 이제 도라에몽 인형도 생겼어요. 근데 힘을 많이 빼놓으셨잖아요 지난번에. 제가 당분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가죠. 어차피 인형들은 다 정품이니까 다섯 마리 정도만 딱 나와줘도 제가 손해는 아니거든요. 근데 가오나시가 거의 없네 이제. 초판 잡기가 진짜 힘들어서. 엔탑을 쌓아야 돼. 집게 모양이 그닥 좋지 않아요 지금. 도라에몽은 딱 잡기 쉬운데 집게가 지금 이 모양이면 몸통에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. 인형 뽑기는 멀리 있는 게 잘 잡히지 않아요? 지금 잘 들어갔고요. 아? 멀리 있는 거요? 네, 멀리 있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. 요거 특히 요런 거는. 이 옆에 있는 거는 원래 좀 잘 나오는 자리이긴 해요. 나오는데 이 초파가 진짜 잡기 너무 더러워 인형이. 대각선이 잘 안 잡힌다. 그러니까 지금 몸통하고 저 모자 이게 튀어나온 그 부분에 딱 껴줘야 제일 좋은데 얘가 지금 이 앞에서 지금 녹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. 세팅을 좀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. 도라에몽이라도 좀 앞에 있으면. 쟤는 몸에 끼면은 집게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. 놓는다는 인식을. 혹시 댓글 다신 적은 없나요? 유튜브에? 네. 아니 누가 거기 학생인데 자꾸 그 그분도 거기 학생이신가봐요. 네. 얘기 들어보니까. 네, 자기랑 자꾸 타이밍이 어긋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. 제가 항상 이 밤 늦게 움직이니까, 일 끝나면. 아이디가 기억나세요? 아니요, 이름으로 돼 있어요. 저희 과에 팬이 3명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어느 과세요? 호텔 경영이요. 우리 친구도 간호학과에 친구 있는데. 아. 늦게 들어가가지고. 잘 잡았다. 자, 이거 놓으면 아 초파는 희망이 없어요. 이런 것도 놓으면 우와 아와. 네, 이쪽 거는 이쪽 위책 차라리 여기 떨어지는 게 나아요. 도라에몽을 잘 잡힐 걸 아시고 다 처박아 놓으신 것 같은데. 근데 오늘 운 진짜 좋다. 만나가지고. 그러게요. 아이 또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많이 남기셔가지고. 얘는 어려울 것 같은데. 이 니시깨가 안 닿아가지고 이거 빼낼 만한 힘도 없고 이 집게가. 얘도 너무 박혀 있고요. 오케이. 레드는 동화사 하나 있잖아요. 만원에 3개. 만원에 3개요? 네. 요거 요 기계로? 아니요, 큰 인형 그때 하셨던데. 네. 근데 보통 만원에 3개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.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. 아, 좋은 위치로 떨어졌죠. 이건 뭐 거의 공짜인데 이건. 들어가주면 끝. 요건 잡힐 것 같아요. 아! 아, 오바 쌌다. 이 도라에몽이 팔에 끼긴 진짜 좋은 인형인데. 와. 한 마리만 더 뽑으면 아직 뭐 21판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 마리 더 뽑으면 그냥 뭐 본전? 아,
아니 너무 멀어 이거. 왠지 소파 빨간 색깔 잡힐 것 같아. 얘네가 머리통 머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. 머리가 무거워서 지금 놓는 꼴을 보니까 소파는 잡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제발 너무 무거워. 와 이거 주황색은 어때? 좀 옮겨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. 일로 떨궈야 되는데 차라리 여기 탑 쌓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인형 뽑기는 탑하고 그럼...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. 아, 해보니까 저 큰 거나 조금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속에서 만지기 나름이에요. 인형 뽑기 세팅이 조금 힘들어요. 기계 만지는 게 X축, Y축 막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 딱 어느 위치에서 놓는다 이런 그런 게 되기 때문에. 아 너무 붙었다 이거. 파란 색깔. 네. 네. 지금 몇 개 뽑은 거지? 지금 여섯 개? 일단 손에는 뽑을 것 같은데. 손에는 면했어요. 손에는. 밑으로.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뽑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? 파시는 거예요? 아니면? 그러니까 큰 것들이나 뭐 이런 거는 팔기도 해요. 왜냐면 뭐 제가 금수저가 아니니까 팔아서 다시 게임비를 마련하기도 하고. 뽑았다. 잘 잡았거든요 지금. 그렇죠.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잘 나와요. 고수. 저거. 아 너무 멀어. 이 지금 가오라시가 이게 좀 박혀 있는 이제 엉덩이 쪽에 네. 모래가 있어서. 지금 찍어 내리면 될 것 같아. 아 잘 잡았다. 그냥 빼내는데 만족을 하고요. 얘까지만 뽑으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횟수가. 어. 이 노트라고 근데. 어 안 났네. 우와. 저거 가오나시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코트에는? 근데 벽에 너무 붙어 있잖아. 아니야 들어갈 것 같아. 좀 붙긴 했는데. 어차피 돌잖아. 어? 지금 4회 남았거든요. 잘 잡았다. 일단 집게가 안정적이어야 돼. 흔들림이 우와. 없어야 돼. 자, 고수업을 때 오늘 거의... 멸망지야 동반하게 주황색깔 초파 이거요? 네네 저기도 저 옆에 떨구면 될 것 같아. 이게 타고 너무... 들어가질 않아요. 파였어. 가까이 있는 걸로. 아, 아이고 타버렸다. 자 이건 여기까지 해야 돼. 지금 잡을 게 없어요 지금. 근데 이게 도라에몽이 와, 오늘은 그래도 종류별로 초파도 뽑고 가오나시도 뽑고 도라에몽도 뽑고. 아 손 조심하셔야 돼. 여기다 올리고 다시 찍을게요. 넷 다섯. 얼마에? 만 원 넣었어요. 와, 초파 색깔별로 뽑았다. 여덟 개. 아 여기서 음악 안 나와서 다행이다. 여기서 음악 나오면 저작권 걸리더라고. 아 그러네요. 진짜 색깔별로 뽑았네. 자, 여덟 마리. 제가 조금 이겼죠, 사장님. 자, 나머지 인형은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?
멸망전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지금 해포. 녹화 시간도 10분이 안 됐고 어떻게? 해포 멸망 조금 모면전 멸망 조금 모면전 이럴 때가 진짜 애매해요. 제목 정하기가 애매하잖아. 10마리 넘었으면 내가 좀 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저기는 너무 구석에 있어서 안 되고 초판은 원래 여기 아니면 잡기가 좀 힘들고요. 지금 힘에서는 가운아씨도 거의 안 보이죠. 박아 놓으셔가지고 요걸 사실 한동안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인형이 차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이쪽을 다 비워 놓으신 게 이유가 있어요. 제일 잘 나오는 라인이거든 이쪽이. 이렇게 다 몰아놓은 게 이쪽은 이쪽보다 힘이 항상 약하던데 뽑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. 이 인형이 뭔지 아세요? 곰돌이? 처음 봐요. 이거, 얘는, 이거 러버덕 이건 아는데 예, 얘는 이름 없죠. 네. 얘도 결국엔 도라에몽처럼 몸통을 잡아줘야 되는데 가분수예요. 얘는 딱 좋잖아.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나와요. 집게가 인식을 못해요. 여기 끼는 바람에 가오나시는 요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고 여기에 모래 있어요. 모래 이렇게 잡으면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. 잡을 때 초판은 원래는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집게가 조금 제대로 아무리질 못해요. 완벽하게.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모자의 한쪽에 걸치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은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웬만하면 이쪽으로 끌고 오시고요.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바로 집게가 이렇게 옆으로 오기 때문에 충격도 덜하고 거의 안 논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쪽을 다 비워 놓으시는 거예요. 사장님들이 요거 잘 참고하셔서 득템들 하시고요. 자, 요거 여기까지 할게요.